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몽어스 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더 스켈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택배로 도착한 레고를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것들끼리 분류해 줄 거예요. 설명서가 있는 레고가 아니라 직접 디자인한 창작품이다 보니 레고를 빨리 꼽는 만큼 작업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분류가 어느 정도 됐으면 처음엔 식당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맵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인 만큼 크기가 가장 커다래야겠죠? 식당 벽이 원래는 파랑색과 핑크색인데 구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도색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창문도 달아주고 팔각형 형태로 틀을 잡아줍니다. 내가 누구냐고 뭐? 나는 임포스터. 파랑색 블럭을 잔뜩 준비했단 뭐. 의자가 흰색인 건 너무 걱정 말라 뭐. 아이씨 뭐야, 임포 자식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무튼 식당 틀을 다 짰으니까 이번엔 의무실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늘색과 흰색 레고로 벽을 우선 만들어줍니다. 꺾이는 부분도 잘 표현해주고 침대를 놓을 공간도 잘 배치해줄 거예요. 빨리 아무나 의무실로 오라고 몽. 아무도 보지 않는 침대 밑에서 기다렸다가 소리 없이 보내주겠다 몽. 임포 자식 말이 많네요. 의무실 침대와 미션 스캐너까지 잘 만들어줬어요. 다음엔 보안실을 만들어줄 거예요. 보안실의 가장 큰 특징인 컴퓨터가 잘 드러나야겠죠?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의자와 책상 조립은 내게 맡기라구모. 통신실 차례예요. 샌드그린 색깔 레고를 이용해 통신실에 틀을 잡아줍니다. 모니터와 가구들 하나하나 전부 레고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안되겠다 뭐. 에너지 전원 미션을 하는 것처럼 속여 통신실로 들어오는 크루원을 살해해야겠다 뭐. 크루원들을 죽이고 이 우주선의 주인이 될 거다 뭐. 식당과 더불어 크기가 두 번째로 큰 창고를 만들어줄 거예요. 와, 게임하면서는 몰랐는데 실제로 맵을 이렇게 레고로 만들다 보니 창고가 큰 줄 알겠더라고요. 연회색 레고로 육각형 모양의 창고 틀을 잡아줄 거예요. 창고엔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쌓여있지 몽. 사각형 기본 블럭과 패널 부품을 사용해서 멋진 컨테이너를 만들어줄 거다 몽. 컨테이너엔 세 종류가 있다 몽. 분홍색, 파랑색, 초록색이 있다 몽. 다음엔 관리실 지도다 몽. 관리실 지도를 만들어줄 거예요. 애드민을 통해서 각 방에 몇 명이 위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연회색 브릭으로 오각형의 틀을 만들어주고 지도를 볼 수 있는 컴퓨터들을 배치시켜줄 거예요. 진회색과 녹색 레고들로 지도를 만들어주겠다 몽. 각 방들이 만들어지면 복도를 만들어야 해요. 복도를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게임상에 있는 악세사리까지 레고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UV 프린터를 이용해서 타일 레고에 프린팅을 해줄 거예요. 관리실 지도도 있고 의무실 스캐너와 화면 등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인쇄해줄 거예요. 결과물이 무척 마음에 들게 나와져서 맵의 퀄리티를 한층 더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황토색 부품으로 상부 엔진과 원자로, 보안실로 가는 통로도 만들어주고 식당과 관리실, 그리고 창고를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어줄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악세사리들을 한 번 더 인쇄해줍니다. 식당 테이블에 있는 긴급 소집 버튼도 보이고 통로에 불을 밝혀주는 라이트도 보이네요. 자, 필요한 색깔 레고가 없다면 칠해야겠죠? 창고에 분홍색 컨테이너를 칠해줄 거예요. 식당에 파란 벽도 칠해줍니다. 틀이 만들어졌으니 바닥을 만들어줄 거예요. 바닥은 브리키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시트지로 출력했어요. 출력된 시트지를 크기에 맞게 오려줍니다. 요 시트지 파일은 영상 본문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집에서 쓰는 프린터에 옮겨서 인쇄해서 사용해보세요. 통로 바닥이 이거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바닥의 단단한 부분은 아크릴 재단을 했어요. 재단된 아크릴에 먼지를 꼼꼼히 털어주고 비눗물을 뿌려주고 시트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줄 거예요. 시트지가 안 붙여진 곳에 양면 테이프를 잘라 아까 조립했던 레고 벽을 위치에 맞게 잘 붙여줍니다. 지금 이 맵은 애니메이션 찍는 용도로 만들어진 세트장이에요.
카메라가 어느 방향에서도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벽을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빠르게 10배속 갈게요. 통로도 만들어주고 관리실도 만들어줍니다. 아까 인쇄한 지도도 끼워줄게요. 관리실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벽에 붙어있는 화면부터 빨간색 의자도 붙여주고 가장 중요한 벤트 뚜껑을 잊지 말고 붙여줍니다. 벽에 산소 마크 표시도 잊지 않았어요. 이번엔 보안실이에요. 보안실 벽에 붙는 기계장치들과 테이블 위에 있는 책들 하나까지 레고로 만들어줬어요. 물론 벤트홀도 잊지 않았죠. 초록색 의자도 붙여줘요. 이런 간단한 가구 붙일 때는 고무 찰흙을 이용해서 붙여요. 통신실도 이렇게 벽들을 세워주고 화면과 실시간 녹화가 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벽에 붙여줍니다. 컴퓨터와 키보드도 양옆에 배치해주고요. 큰 테이블과 모니터도 붙여주고 파란색 의자도 하나 붙여줍니다. 짜잔! 와, 정말 크죠? 저는 게임하면서는 몰랐는데 창고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벽을 잡아주고 아까 도색했던 분홍색 컨테이너도 넣어주고 파란색과 초록색 컨테이너도 붙여줍니다. 작은 소화 장비도 잊지 않았죠?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긴급 소집 버튼. 이건 프린팅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므로 네임펜으로 그려줍니다. 망치면 큰일 나는 작업이라 한 발 멀리 떨어져 주세요. 도색한 벽을 붙여주고 테이블 위치를 잡아줍니다. 비상 소집 버튼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흰색 의자 브릭을 파란색으로 칠해줍니다. 테이블에 붙여줍니다. 아, 맞다. 벤트홀. 정말 크죠? 두 손으로 들어도 무게가 묵직하네요. 이게 뭘까요? 이건 복도 라이트예요. 복도에 붙여줍니다. 의무실은 벤트 뚜껑부터 만들어주고 아까 프린팅했던 스캐너 장비를 붙여줍니다. 화면도 핵쫄기네요. 침대도 붙여줍니다. 아니, 근데 한 방에 죽고 리스폰도 안 되는 게임인데 의무실이 왜 필요한 걸까요? 자, 대망의 합체식이 있겠습니다. 식당, 통로, 의무실, 사거리 통로, 보안실, 다시 통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관리실 지도, 창고, 창고 통로, 통신실, 우측 통로까지. 통로마다 문이 필요하겠죠? 문을 만들어줍니다. 통로에 문을 달아줍니다. 이 문은 곧 공개될 어몽어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